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밖에 나갈 때 무조건 착용해야 되는 마스크, 이 마스크 사용할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마스크 스트랩입니다. 저는 현재 일회용 마스크가 아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기능성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브랜드에 따라서 향균, 필터 기능이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나 디자인 쪽으로도 더 괜찮고 지속적인 비용이 나가지 않아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계속 세탁을 해야 돼서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더 촉감이나 착용감이 훨씬 좋더라고요. 뭐 이것도 결국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게 되었지만, 암튼 오늘은 마스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트랩을 소개하는 거니까 제가 구매한 이 마스크 스트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스트랩은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기능이 딱히 들어갈 수도 없고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고요. 가격도 보면 대부분 2,000원 미만에 100원대, 1,000원대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거나 저렴한 거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연히 제 눈에 딱 들어온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항균 마스크 스트랩입니다.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딱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스위스 99.9% 바이러스 살균, 그리고 특허받은 기능과 목 조임 방지. 저렇게 좋으면 혜용님 또 항상 비싼 것만 소개하던데, 그럼 또 비싼 거 아닌가요? 하겠죠? 하지만 이번엔 아닙니다. 물론 스트랩 종류가 있어서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지지만, 일단 기본 스위스 향균 스트랩은 1480원, 어린이용 알록달록 롤리파 스트랩은 2900원, 진주 스트랩은 2700원, 슬림 체인 스트랩은 2900원입니다. 즉 제가 언급한 99.9% 바이러스 살균이랑 특허받은 기능이 들어간 이 스위스 향균 스트랩이 가장 저렴합니다. 괜찮죠? 암튼 제가 이 중에서 구매한 제품은 스위스 향균 스트랩 그리고 슬림 체인 스트랩입니다. 먼저 이 스위스 향균 스트랩부터 볼까요? 일반적인 납작한 끈 형태의 스트랩인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경우 이 끈 라인이 거칠거나 피부에 닿았을 때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마치 무슨 옷처럼 만졌을 때 엄청 부드러워요. 실제로 피부에 닿았을 때 기분 나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끈도 뻣뻣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특별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로 바이러스 99% 항균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아주 중요한 기능인 거죠. 특히 스트랩의 경우 목에 직접 닿는 부분이라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쉽게 오염이 될 수도 있는데, 스위스 세니타이즈드에 특허받은 실버 향균 처리 공정으로 강력한 항균, 탈취 기능이 반영구적으로 표면에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강력한 항균은 자연 친화적인 은염을 사용해서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양한 시험서, 인증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팬톤 컬러 네이비, 그레이, 민트, 블랙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네이비랑 그레이 색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스크랑 연결을 해볼까요? 장착도 엄청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이런 마스크의 경우에는 여기 끈이 있죠? 이걸 여기에 이런 식으로 걸고 살짝 힘을 주면서 당기면 팅 하고 원터치로 장착이 됩니다. 엄청 쉽죠? 원래 다른 끈의 경우에는 막 여기를 벌리고 당기고 끼우기도 어려운 게 많은데, 이건 정말 쉽게 장착이 가능한 거죠. 다만 저처럼 이런 마스크의 경우에는 끈의 면적이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원터치로 장착은 어렵고 여기를 벌려서 장착해야 됩니다. 다만 제거는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특별한 기능, 바로 끈 길이 조절입니다. 일반적인 마스크 스트랩의 경우 끈 길이 조절이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설령 가능한 제품도 막 이런 식으로 뒤에서 봤을 때는 딱히 보기도 좋지 않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끈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가장 짧게 했을 때는 40cm, 가장 길게 했을 때는 73cm였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길이를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착용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특별한 기능입니다. 바로 목 조임 방지입니다. 이건 목걸이 방식의 스트랩이기 때문에 만약 어린이가 장착을 했을 때 혹시라도 어딘가에 걸려서 목을 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랩의 경우에는 특허받은 특수 설계 커넥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즉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 이렇게 살짝 힘을 주면 툭 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결합을 하려면 그대로 잘 봐서 끼워주면 되고요. 그럼 이거 엄청 쉽게 빠지는 거 아닌가요? 걱정할 텐데
생각보다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고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빠지는 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구매한 스위스 항균 마스크 스트랩을 알아봤고 추가로 구매한 슬림 체인 스트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스트랩처럼 항균이나 특별한 기능이 있는 스트랩은 아닙니다. 다만 보시면 진짜 엄청 얇습니다. 1mm 초슬림 메탈 체인으로 국내 판매 중인 스트랩 중에서는 가장 슬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스크 끈보다도 훨씬 얇고요. 디자인도 네이비, 레드,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컬러 위에 이렇게 살짝 금색 라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에 닿았을 때 느낌은 엄청 얇은 체인 목걸이 아시죠? 그거 착용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느낌도 들고 체인이지만 두껍지 않아서 이질감도 들지 않았고요. 다만 얇은 만큼 강하게 힘을 줘서 당기면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끈 고리 부분은 수술용 의료 도구에 사용되는 서지컬 스틸을 사용해서 피부에 좀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지컬 스틸은 수술용 의료 도구, 인공 뼈의 소재로 사용되는 스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고리 부분이 매우 작기 때문에 마스크 끈이 두꺼운 경우에는 장착이 어려웠고 아까 끈 형태의 스트랩보다는 불편하긴 했습니다. 디자인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좀 더 어울릴 것 같고요. 즉 저는 솔직히 처음에 소개한 스위스 항균 스트랩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 제가 구매 후기 평점을 보니까 무려 4.9점. 대부분 평이 엄청 좋았습니다. 저도 여태 마스크 스트랩 사용 안 하다가 항상 주머니에 넣거나 테이블 위에 놓거나 그래서 위생상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확실히 스트랩을 사용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아이템 같아서 소개를 해봤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